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별 그럼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세계의 지속된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장비 생산이 점차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탱크 제조업체이자 러시아의 T-72 전차 생산 업체인 우랄 바곤자보드는 서방 세계의 주요 경제 제재 대상이었는데요. 대출금리 인상과 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 수입 부품 차단 등으로 인해서 현재 생산 자체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T-72 전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방 세계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많은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제재 무용론이 퍼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제재는 대부분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군수업체의 생산이 늦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전비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자원 등의 경제 제재겠지만요. 아마도 더 확전이 되면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제재 등을 실시하여 러시아를 더 옥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천연가스만큼은 제재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슬로반스크에서는 한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을 모두 격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격이어서 그런지 그리 큰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이것도 폭격만 있었지 전면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계속 병력을 모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는 새로운 영토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6 해병대는 마리우폴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상당수의 중화기와 포대를 마리우폴 지역에 계속 배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4월 15일에 러시아 폭격기가 마리우폴을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뜻은 바꿔 말하면 현재 마지막 남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95%의 건물이 파괴된 마리우폴인지라 폭격기의 폭격과 각종 중화기들의 폭격으로 여기서 항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용 무기, 예를 들면 탱크 등의 무기가 적어서 시가전을 뚫고 러시아군을 몰아내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고착화가 되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전부 다 러시아 땅이 되는 것이죠. 다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라스푸 티체가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세계로부터 오는 공세용 무기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많은 양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서 무기 대여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격용 무기들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요. 사실 우크라이나군에게 서방 세계 무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람스 탱크나 이런 서방제 무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장비 체계하고 서방 세계에서 쓰는 장비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방제 무기를 주면 처음부터 다시 무기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다시 시켜야죠. 지금 한시가 급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제 무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도 우크라이나가 공수용 무기를 잘 못 받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